여기도 다 뜯어먹었어요. 여기도 이런 여기 실명을 막아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뿌리 나물 이렇게 해먹으려고. 이건 달래. 이건 제비꽃. 오, 이거는 민들레. 와. 오, 너무너무 많이 났어, 많이. 냉이가, 진짜 냉이가 지천이네요. 곰보배추, 쓴박이도 많더라고요, 저쪽 밭도. 얘는 전호가 아니고 사상자. 꺼실것이래. 오, 말랭이. 시금치 닮았죠? 오, 저기도 그러네. 와, 탐스럽다. 시금치. 이야, 냉이가, 여기는 광대나물. 오, 냉이국 끓여 먹어야 되겠는데요? 이야, 이거 다 밟은 것도 냉이야. 오, 여기는 가시상추. 이야, 가시상추가 열로도 저기 씨가 날라왔네. 날라오겠죠. 여기도 가시상추가 있네. 우리 집 파. 쪽파 비싸다고 하던데. 우리는 쪽파가 아주 부자입니다. 어? 얘는 뭐야? 얘는 민들레. 아유, 쑥도 무슨 봄 같아요. 참 초롱꽃. 오, 여보, 이거 보여? 어? 안 보여? 감 이삭도 썼어, 감. 뭐? 상추마다 와서 다 뜯어먹었는데? 우와, 여기도 가시상추 있어요. 여기에 가시상추가 많았는데, 이, 저기 때문에, 쑥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야, 가시상추 크다. 응? 여기에 가시상추가 많을 텐데. 예고, 명맥을 유지하는 우리 치나물. 여기는 가시상추가 아니라 상추가 나고 있고, 가시상추가 이쪽에는 안 보이네. 가시상추가 몇 개 나 있는데 크네요. 많이 나야 저기 한데 먹을 수 있는데 씨를 받으려면 또 못 먹잖아요. 우와, 많다. 저 이제 달래보세요. 지난번에 달래 나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숲을 이뤘습니다. 숲을. 여기도 완전 달래요, 달래. 우리 집 말랭이란지. 아, 여기는 완전 저기가 돼버렸네. 뭐지? 오, 여기 풀. 오, 구기자, 구기자 따야 돼. 우리 집 구기자. 우와, 구기자 많이 달렸다, 이쪽은. 구기자 땁시다. 구기자 땁시다. 우리 바디나물. 세상에, 바디나물이 씨도 맺히기 전에, 어우, 그 문, 나방 애벌레인가 뭐가 하도 습격이 많아서 여기도 조금 열렸네.
갔으니까 뜯어봐야죠. 근데 지금은 뿌리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도 냉이는 냉이니까 냉이 향을 느끼겠죠? 그래서 냉이하고 부추 잘라주니까 이제 추워지니까 위에가 갈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부추도 넣고 냉이도 넣고 해서 끓여볼게요. 너무 깊이 했네. 이게 두꺼워가지고 층이 두꺼우니까 이게 줄기가 길죠. 하얀 부분이 커피 찌꺼기거든요. 달팽이 때문에 또 저기를 해가지고 달팽이 때문에 커피 찌꺼기를 해놨더니 아주 부추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 말랭이도 들어갔다. 말랭이는 달리달해도 돼요. 근데 말랭이는 익으면 쓰다는 거. 이게 말랭이거든요. 근데 시금치 그쵸? 네, 말랭이입니다. 써도 그렇게 쓰진 않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말랭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크네요. 오. 여기도. 여기는 좀 부린 것 같은데. 이야. 오, 새 뿌리네. 말랭이. 시금치 같죠? 여기도 말랭이. 어, 저기도 말랭이네. 그거는 패스. 부추밭에 있는 것만 듣고 냉이 캐고 갑시다. 이제 집에 가야죠. 아, 꼼꼼해졌어요. 이거 뿌리까지 먹어야 되는데. 뿌리 잘렸네. 냉이가 크긴 큰데 얘가 약간 갈색이 나야 맛있는데. 어느새 이렇게 냉이가 큰데도 몰랐네요. 여기 냉이가 없었어요. 냉이가 없어가지고 저기 친정 아버지 산소 가는데 겁쟁이가 냉이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냉이 씨앗을 가져와서 여기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냉이밭을 만든 건데 뒤집어도 긁어도 이렇게 냉이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시 좀 먹을래요?